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지금 체니 아빠 형님이랑 있는데 지인분한테 연락 온 거죠? 친구. 체니 아빠 형님의 친구분이 지금 계곡에 여러분들 그 외래종 향어 아시나요? 향어? 그 친구가 지금 어디 계곡에 풀어져 있대요. 사실 계곡에 있으면 안 되는 생물이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겠죠? 지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가보라고 했으니. 그치. 네, 한번 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 도착했거든요. 여기 있나? 진짜 있네. 어떻게 계곡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진짜 이거 향어인데요. 와, 크다. 자연적으로 여기 생길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향어가 현재 외래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종이고 유럽에서 개량해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거라고 하거든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다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얘네가 워낙 빠르고 해서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체니 아빠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고수. 저는 옆에서 촉대로 몰아보겠습니다. 어떤 물고기 치어인지 모르겠는데 치어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향어 치어 같은데? 이게 버들치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없죠?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은데요 여기. 와, 아, 와,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그냥 엄청 많아요. 그냥 아이고, 줄배짱이 물에 빠져있네. 구출작전. 물이 저기가 깊고 여기가 좀 얕거든요. 얕은 데로 몰아다가 족대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저기 체니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다니까. 와, 저기 뒤에 달빛이랑 저거 비주얼 보세요. 와, 기가 막힌다. 근데 향어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진짜. 오, 있다. 와, 메기네. 와, 메기가 있어. 지금 체니 형님이 저쪽을 아예 물속에 잠수해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물안경 끼고 지금 하고 계세요. 메기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데 향어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향어는 너무 크기도 거대하고 번식력도 워낙 좋아가지고, 더군다나 외래종이잖아요. 있으면은 뭐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다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마리 다 있어요? 헐, 헐, 메기 잡으셨어요? 이런 말동물에서 매기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30cm 넘어요.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족대질 하느라 제가 촬영은 못 했는데 얕은 데로 가가지고 잡았거든요 제가. 이야, 진짜. 물 좀 받아올게요. 자, 바로 이게 유럽 잉어 또는 이스라엘 잉어라고 불리는 향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와, 이거 진짜 희한하네요. 상추가 워낙 많은 거 봐서는 어디 있다가 온 거 같고. 여기 뭐야 여기? 이쪽에 향어 사체가 있거든? 사체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수온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상태가 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피부염 같은 게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 토종 어류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큰 우려가 되네요. 근데 지금 메기를 보면은 메기도 지금 좀 이상해요. 보이세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방류를 아무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향어는 있을 수가 없는 어종이어서 이거는 거의 100% 방생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도 들어가서 잡아볼게요. 여기 아래에 지금 좀 숨어있나봐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족대질 할게요. 어디였어? 그쪽으로 왔어? 일단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딱 대봐. 들어왔다. 아, 밑으로 빠졌어. 들어왔다. 우와. 우리야 오늘 네가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와. 제가 지금 카메라 촬영을 못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와, 얘 진짜 너무 크다. 얘 5자 넘죠? 그 정도 될 것 같아. 와, 근데 확실히 두께가 달라요. 지금 제가 손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크고요. 얘는 비교적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얘도 피부병이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계곡 소원은 너무 춥죠. 그렇지.
이제 보통 열대어들이나 이제 해외 종들도 우리나라 오면은 그 백전병 많이 걸리잖아요. 약간 그 일종의 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부병은 확실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가득 차네. 야 이게 계곡에 이게 있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얘네가 또 붕어랑 그 교잡이 돼서 향붕어라는 게 생긴대요. 몸은 붕어인데 입은 또 잉어처럼 좀 작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잉어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어요. 생김새만 봤을 때는. 비닐이 없네요? 비닐 없어요. 야 이게 계곡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계곡에서 잡았어요. 진짜 여기가 계곡입니다. 여기 옆에 봐도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이에요 여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피부병 같은 게 없는데요. 아 다른 네. 물고기들한테. 네네네. 더군다나 외래어종이니까 뭐 유해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조금씩 인식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고 얘가 좀 심하고 지느러미가 다 녹았어요. 어쨌든 요놈들은 가져가서 뭐 근데 먹어야겠지? 향어 먹는 거죠? 오, 그럼 향어 맛있지. 비늘이, 향어도 비늘이 있어. 이거 봐봐. 아, 있긴 있네. 예. 아. 이렇게 있고, 있는 애 있고, 얘는 약간 교잡 같기도 하고, 얘는 아예 없어. 이게 원래 크면은 없어지나? 그것까진 모르겠다. 나도 정확하게는 대해서... 저도 기본적인 거밖에 몰라요. 예. 나도 향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생물을 뭐 충남에 푼다든지 그런 거 자체도 원래 사실 안 돼요. 뭐 사슴벌레도 그렇고 뭐 왕사슴벌레도 그렇고 그 지역의 고유한 생물의 아무래도 생김새라든지 뭐 기온, 온도, 습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향어가 비린내가 별로 안 나. 오 진짜로? 아 이래서 향어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아, 어 내 턱살.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분위기가 좀 찜찜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인식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계곡이나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생물들이 있으면은 뭐 환경청이라든지 뭐 검역소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데 지자체에 연락해서 조치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치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얘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짝 녹아내린 거라서 아마 물 쪽으로 조금 약욕 같은 거 조금씩 해주면서 하면은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는 뭐 가져가서 먹든가 하면 되겠네. 얘는 좀 찝찝하다. 가져가기. 아니면 낚시터를 갖다 드리는 것도 뭐 그쪽이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먹이를 풀잖아요. 연못에? 어 형님 연못에? 아니야. 아 근데 또 염증 병 옮길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자 여러분들 지금 정말 황당하시죠? 저도 지금 황당한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약간 주작이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봐도 주작 같은데 절대 주작 아닙니다. 제가 제 채널 걸고 제 채널도 걸고 진짜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네. 채널 걸어? 진짜로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여기가 계곡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놀러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그냥 잡아서 그냥 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이제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그러신 분이 이제 낚시터에서 잡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한데 근데 형 친구분은 어떻게 아셨대요 여기를? 여기 위에 계곡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좋은 데 있나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로고요.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그냥 외래종을 이곳저곳 아무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토종이어도 타 지역에 있는 친구를 이런저런 곳에 옮기면서 방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채니 아빠 형님도 업로드 할 거고 잡은 향어는 나중에 맛있게 냠냠 하신다고 하니까 먹을 거예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Oh, my God.
아니요, 얘가 진짜 나왔어요. 어머.